Those two reasons. Dude, she took so many photos. 정주 궁계. 철권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지금 평가받는 정주 궁계대. 예. 스파에서도 강력한 캐릭터로 평가받은 고우키. 스파 7. 고우키가 또 정주 궁계 파이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점프로. 그 전에 닿지 않는다. 약승용도, 아니, 그 약승용도. 그리고 이제 세이빙 어택도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점프. 고우키는 이제 기돈 자세에서 바로 앞돈 자세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아니었죠? 되게 아니었죠? 어? 되게 해요. 바로 의심하고 떴어요. 바로. 아 이거 끝났죠? 아 그러면 약간 먹었어요. 버퍼가 들어가는데. 아 이거 의심했죠. 네, 고우키가 저 상황에서 네. 목숨 걸고 하단을 할까 아니면 그냥 뭐 기상 오빠 할까 이 심리가 무서워요. 그건 맞는데 에너지가 많을 때 고우키는 하단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 치쿠조사 어제 경기를 보시면 아쉽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단충이에요. 쫄보거든요. 아 정주 나왔죠. 네, 네 정주 나왔죠. 지금 선수 약간 쫄아있기 때문에 예, 수심한 공격을 합니다. 아 이거는 아 매너포 2까지 네. 기 있는 거 써야죠. 아끼면 똥 되거든요. 반지게 돌리고 아 상황 지금 상황 콤보 넣으려고 했는데 네. 무한맵이기 때문에 굳이 데미지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와 저기서 아 하나 더 상 그래서 지금 필리핀 지금 선수들이 힘들어요. 고우키랑 대전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얘 누군데 그러면서 사실 이 대회가 스트리트 파이터나 다른 게임도 중계를 했거든요. 그 방에 가서 지금 듣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스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고우키는 어떻게 생긴 애야? 흑인이야? 어? 왜 자꾸 쓰고 자꾸 앞으로 와? 아 그러면서 점프는 몇 프레임이야? 그러면서 어? 왜 어, 정주군계 쓰면 이게 아 안 돼요. 닿지 않아요. 닿지 않아요. 장풍도 있고 점프도 있거든요. 점프는 As a Leo player, uh-huh. I typically feel pretty confident. 이거 어떡하죠? Okay. 아 지금 표정이 아주 지금 싸늘해요. 지금이 지금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모르겠다. 냉정하게서 지금 일본 진역도 반초나 타케도 응원은 안 해요. 좋아하진 않거든. 냉정하게서 일본 선수라서 치쿠린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건 맞지만 고우키를 하는 치쿠린은 호감은 아닌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 어. 일본 유저들도 고우키 싫어하잖아. 철권에서 고우키. 그렇죠. Advance and winners. Yo, I can do it too. 타케가 원래 표정도 밝고 노비도 원래 리액션이 좋단 말이야. 근데 고우키하는 치쿠린, 그러니까 노말진하는 치쿠린은 멋있지. 그러니까 철지를 생각해, 이거 고인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또 토너먼트고 그렇죠. 승리한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게 맞죠. 그래서 하라다상이 다음 패치 내역을 얘기를 했는데 뭐 테리브가 들어가는 얘기도 있고 지금 기대됩니다. 게스트 캐릭터라고는 네. 하는데요. 네. 이럴 거면 마블을 만들어 주세요. 네, 자 시작하고요. 아, 시작하자마자 테리브. 네. 드라마프로 나왔는데 드라마프가 유리하긴 한데 뭐가 유리한지를 VSL을 봤을까요? VSL 안 봤니? VSL 트위치 지금 안 봤니? VSL 안 봤네. 그것도 고우키가 저렇게 네. 약간의 손에만 심어놓고 네. 원투 용권 그렇죠. 안절 원투 용권 뭐 이런 네. 거 용권은요. VSL 안 봤어. 안 봤어. 영상 무료인데 왜 안 본 거야? 다시 보기에 했어야 되는데 다시 보기를 보면 되는데 영어로 친절하게 나와있는데 뭐 하는 거야. 장군 피하고 해먹고 네. 노려봤지만 안 봤네. 네. 그냥 자기 애드립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프를 들어가는 구간에서 네. 반시계 안기라던가 닿지 않는 구간에서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점프를 뛸 때 뭐가 잡다 키릭 제디시아처럼 세이브로 계속 견뎌내야 돼요. 어설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기 벽까지 가겠네요. 벽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벽까지 갑니다. 여기서 끝났죠. 아, 끝났죠. 네. 하단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막아야 되는데 저하단을 그냥 흘리던가 네. 하단을 하고 점프를 뛸 걸 예상해서 횡이동 안기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아키는 14지만 못 때렸죠. 저 구간에서 점프 지금 대응 못하죠. 그리고 어제 경기랑 다른 점이 있다면 치쿠린 선수가 적극적으로 점프를 써주고 있습니다. 왜 써주는지 아세요? 대응을 못하니까. 대응을 못하니까. 대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르 선수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 선수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패자전데 네. 악사한테 표정 안 좋죠 지금. 안 좋죠. 기분 나쁘죠. 예. 샤프너를 하던가 어설트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거리 밖에서 이미 점프 떼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방법은 뭐냐. VS에 보고 루아이 방송 가서 파이퍼